정부의 규제 자유 특구에 포함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시작도 못하고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핵심이 원격 진료 실증 사업인데 의사회가 강력히 반발하다 보니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대통령은 지난달 부산에서 전국 7개 규제 자유 특구를 발표하면서 모두 발언으로 원격 진료를 거론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만성질환에 한해 제한된 범위에서 시작을 하지만 드디어 원격진료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원격진료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를 넘어 전국 7개 규제자유특구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시작도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구 발표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환자를 원격진료할 의사를 구하지 못한 겁니다. 입장 표명을 유보해오던 강원도 의사회도 원격 진료를 위한 협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저희는 원격 진료 사업에는 협조를 하기가 힘들죠. 원칙적으로. 유일한 원격 진료 참여 기관으로 거론됐던 원주의 한 의원도 사업 제안서에 원격 진료는 없다며 포함되는 걸 알았다면 불참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원격 진료를 하겠다는 의사나 의료기관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격 진료 실증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강원도는 원격 모니터링 수준의 사업 제안을 했는데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원격 의료로 개념이 확대됐고 이 때문에 의사협회와 소통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가 먼저 원격 의료를 제안한 만큼 책임도 강원도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원격 진료를 성사시켜야 할 강원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